제가 얼마 받냐고요? 예전에 이제 저 개업한 지한 20년 됐으니까 저 개업 초창기에는 보통 이제 60대 분이 제일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노화, 항노화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50대, 그다음에 최근에 40대까지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상담했던 분은 20대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느냐? 가장 안면거상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40대입니다. 40대의 장점은 당겨지는 양이 우리 60대보다 많을 수는 없잖아요. 늘어진 양이 적으니까. 하지만 40대의 안면거상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만족을 하게 되십니다. 보통 이제 40대의 안면거상을 하시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30대를 한번 다시 사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50대가 되면 다시 40대를 사는 느낌. 우리가 당겨지는 양이 적지만 지속되는 기간이 젊을수록 조금 더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 결국에는 유지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60대 오시면 10년 전으로 돌려드립니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요. 40대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으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 나이로 돌아가서 다시 늙는 게 우리가 노화의 수술이기는 한데 60대보다는 40대가 훨씬 더 유지 기간을 좀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정말 개인 차이인데 저희 인스타 들어와서 보시면 수술하고 2일차, 3일차에도 멍 거의 없는 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멍이랑 붓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도 잔멍들은 남아 있을 수 있죠. 좀 노리끼리하게 이제 변한 검정색 멍이 아닌 노란 멍이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흉터는 다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 조이고, 당기고, 빨개지고, 부풀어오르고 했던 그런 흉들이 3개월까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다가 3개월 이후 6개월, 1년까지 점점 풀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흉터도 비슷은 하나, 안면가상의 흉터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귀 앞에 여기 한 3c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흉터와 상관이 없는 수술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의 수술 비용은 사실은 수술하는 병원,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프팅에 우리가 시술 내준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실리프팅이 제일 쌀 거고, 그다음 미니거상, 그다음 안면거상 순으로 점점 비싸지는 건 사실 맞죠. 제가 얼마 받냐고요? 저는요. 안면거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수술이든 똑같은 부작용은 있어요. 보통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피가 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굴에 피판을 들어 올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피판에 괴사가 오거나 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안면거상에는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의 숙명이자 기술이겠죠. 안면거상을 하고 좀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안면을 움직이는 신경이 귀 앞에서 나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다섯 가닥으로 해서 퍼지기 때문에 안면거상에 익숙치 못한 의사분들께서 주로 문제를 좀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부작용이 최근에 없어서 점점점 탈기는 성형외과 의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가 어느 정도 당겨지고 출후에 어느 정도 늘어지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다면 절대 칼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칼기가 돼도 해결할 방법은 있지만 만들지 않는 게 일단 문제고 최근에 이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안면거상을 하면은 두 가지 절개선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머릿속을 통해서 우리가 눈썹 옆으로 나오는 절개선이 있고, 구렛나루를 통해서 가는 절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렛나루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렛나루를 통해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헤어라인에 가까이 붙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흉터가 잘 보이지 않고, 구렛나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더 많은 범위를 방미하기 위해 귀 위쪽에서 눈썹 옆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절개선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개선이 밖에 노출되지 않죠. 그래서 크게 흉터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면과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굴과 목을 다 당기는 거죠. 얼굴, 목. 그럼 이제 미니과상이라는 건 뭐냐? 목 따로, 얼굴 따로. 절개선을 더 줄여서 최소한의 박리 범위를 하려고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좀 젊으시다면 미니거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50대 이상에서는 미니거상보다는 안면거상, 목거상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결과, 좀 더 오래가는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는 XLV와 VBIM이라고 하는 혈관 장비를 두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가장 고가의 두 대를 저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레이저는 어떨 때 좋으냐면 우리가 안면과상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심한 멍이 드는 경우에 VBIM이나 XLV를 통해서 멍을 빨리 지워드릴 수 있습니다.